4월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의대 증원의 당위성을 엄호했고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언급하며 입틀막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대정부 질문 첫날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파업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정부도 비상진료 체계를 빨리 보충 보강해서 또 빨리 의료 현장을 정상화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민당도 초당적인 의료 개혁에 같이 뜻을 모아야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 여론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30년 전인 1994년보다도 적습니다. 환자는 늘어나는데 의대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야권은 최근 대통령 경호처의 과잉 경호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입틀막 정권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국회의원, R&D 예산을 문제 제기하는 카이스트 졸업생,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를 얘기하는 의사들의 입을 줄줄이 계속 틀어막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독재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라는 점을 한 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른 조치였다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맞받았습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 경중을 따져 묻는 김두관 의원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